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즐거움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이와 맛집 투어를 다니는 것 참 즐거운 일이죠. 등산을 하고 골프를 즐기고 낚시를 하는 행복, 너무나 좋은 취미입니다. 즐겁습니다. 호주는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해변 바라보면서 카페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간혹 죄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협소하게 성경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것들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곳도 가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곳에서 찾는 즐거움 한계가 있습니다. 즐겁지만 우리의 영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즐거움, 그것은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서로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느낄 때 그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찾는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즉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즐거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즐거움. 원수들의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 재건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죠. 봉헌 감사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는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 음식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22절에도 보니 상반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분상의 즐거움이 아니었지요. 22절 하반절에 뭐라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즐거움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적 즐거움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게 될 가정과 일터에도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즐거움,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영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